셰프님, 요리는 다 준비하셨나요? 아, 지금 구상 중이신가요? 구상 중인데. 어느 정도 구상하셨습니까? 아, 제 명예가 좀 실추가 될 것 같아요. 주방을 보니 자신감이 하락했습니다. 아니, 주방이 어때서요? 아니, 불 있고, 물 있고, 쌀 있고. 오늘 메뉴는 참치, 계란, 볶음밥으로 하겠습니다. 그 우리 저희가 먹는 거 그냥 볶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한 번에 조리가 들어가면 셰프님 근데 볶음밥인데 계란이 네 개밖에 안 들어가요? 아 이 항상 음식은 이 볶음밥 이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이 밸런스 깨짐 때문에 이 볶음밥 본연의 그 맛이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아 그 아 다 때려박고 볶아. 아, 그만하셨나. 형덕 씨는 프로게이머 하시면서 네. 혹시 설거지 이런 거 해보셨어요? 설거지 많이 해봤습니다. 아, 진짜 프로게이머 하면 진짜 설거지예요? 네. 아, 진짜 거짓말. 아, 진짜로 저 많이 해봤습니다. 아, 진짜? 네, 못했을 때. 와, 어쩐지 근데 설거지 실력이. 네, 프로 설거지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매우 심각한 표정이십니다. 그 밥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아, 결국 그 밥을 못 벗어난다 이겁니까? 그럼요. 이 마랑하우스는 그 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야, 아무튼 기대가 되는군요. 셰프님 오늘 요리에 대해서 총평해 주시겠습니까? 아, 제 나름의 네, 보시고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예요? 이런 한 환경 속에서 요리를 해본 게 처음입니다, 저도. 아, 그래도 아주 갇혀진 주방에서 훌륭하신데요, 진짜? 남자 섬세함을 필요합니다. 아, 그 손가락 뭐죠? 잠깐. 섬세함. 잠깐. 더 약불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럴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멀리 하면 됩니다. 아, 공중부양. 멀리 하면은 불이 약해지는 겁니다. 야. 네, 단점 팔이 아픕니다. 아, 근데 운동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운동 됩니다. 자극 오십니까? 아, 전환이 지금 전환근 지금 어 말랑말랑한데. 제일 작은 그릇. 아, 제일 작은 그릇 네. 누구죠? 혜송이 형. 역시. 네. 그다음에 우리 게스트 분. 아, 게스트 분. 이탈리아 요리사. 야. 그리고 이건 저. 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제일 좋아 보이는 그릇. 제일 큰. 제일 크고, 크고 두꺼운. 두껍고 길고 아니 네. 약간 둥근 길고. 네. 가장 예. 퍼먹기 좋고 그럼 태양이 형 말왕 거 역시 아. 야 와, 스킬이 네, 거의 뭐 장난이 아니야. 거의 뭐 뿅 가는 수준인데요. 네. 와, 이분이 참 물건이신데 오븐이 되는 겁니다. 와 열기가 고온이 되면서 윗면도 살짝 잠깐 위생은 아 괜찮습니다. 왜냐면 아래는 항상 불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 아 위생이 아. 제가 아까 한번 설거지 깨끗하게 했거든요. 역시 no 그래서 problem. 아주 와 뭔데? 코팅 와 위에가 촉촉하게 아니 왜 이리 촉촉해 안에는 방수 와 완벽하게 익었죠? 이 방법 활용해보세요. 와 이런 요리를 예 장난이 아니다. 우선 오늘 참치 계란 밥 우리가 항상 먹던 그 밥과 똑같은데 좀 달라요. 볶았어요. 지금 형 뭐 하시는 중이시죠? 하이 형! 아, 이미 갔다 왔죠? 아, 너 잠깐 야 이러면 형 욕먹어. 아, 이거 편집해주세요. 편집해주세요. 게임 하시는 거 편집 좀 한번 드셔보시죠 형님. 참치 계란밥. 야 이건 좀 요리사 같다. 아, 그 밥입니다. 그 밥 그 밥 업그레이드. 어떠세요? 물 퍽퍽하다. 미식이 불러올까요? 아 아니 볶음밥 맛이 나네. 잘 먹겠습니다.
참치랑 계란, 그 다음에 소금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갔는데 거의 뭐 미시가 먹어라 미시가 먹어라 이거 I'm a lone wolf I'm a lone wolf I'm a lone wolf I'm a lone wolf